네, 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제가 성경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하는 것을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성경 강의하는 건 제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식을 더 자랑할 것 같으면 좀 연구를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해놔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구어체와 문어체가 다르거든요. 저는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글을 좀 많이 써놨어요. 책을 어디 가서 이제 몇 십권, 몇백 권, 뭐 몇천 권 썼어요.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요즘은 제가 이제 책을 거의 가끔 이제 쓰거든요. 저는 책을 쓰진 않고요. 요즘은 책을 엮습니다. 묶어요. 하루에 뭐 많이 묶을 때는 뭐 100권 묶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100권씩 열을 하면 1000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묶고 나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끔 하루에 한 권 정도 묶고요. 주로 제 인생을 좀 돌아보고 제가 살아가야 할 남은 이제 후반부 인생 그걸 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제가 신앙생활을 쭉 했거든요. 총 순복음교회 3년 그리고 이제 옛날 다녔던 교회 좀 개혁적인 종교였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안 잊혀져요. 몸은 나왔는데 이 머릿속에 생각들은 꿈은 계속 꿔요. 근데 일어나면 생각이 안 나요. 드라마는 생각이 나거든요. 드라마는 딱 끝나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꿈의 드라마는 왜 그것이 깨어나면서 생각이 안 납니까? 그거 참 희한해요. 그리고 왜 꿈의 드라마는 1편, 2편, 3편처럼 이렇게 계속 원하는 뭔가 이렇게 좀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꿈의 드라마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늘 등장하는 거 보면 뭔가 그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 30년 동안 제가 거기 다니면서 저는 좀 충격이 너무 컸고 지금도 좀 이 긴가민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생이. 인생은 언제가 딱 죽잖아요. 죽죠? 죽는 그 순간 죽음 이후에 이 땅에 이 존재가 없어지거든요.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이해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죽음 이후에 가야 어찌 될까? 그거 생각해 봤을 때요. 이 세상이 아예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숨고 40회거든요. 숨고 생각이 안 나요. 숨고 40회, 숨고 나오신 선배님들 만나면 가끔 이야기하죠. 아유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이 필요하니까 이야기할 뿐이죠. 숨고 생각도 안 나요. 제가 해병대 697기거든요. 생각도 안 납니다. 제가 옛날 게 출신인데 TV 한번 방영이 됐더라고요. 이 어떤 좀 과격한 이제 탐사 보도하는 TV 방영이 됐는데 아유 그 방영된 그 영상을 내가 우연히 봤거든요. 아 지금도 어질어질해요. 나 그 느낌은 그러니까 아득한 그 아득한 그 옛날을 내 고향을 마치 바라보듯이 까닥한 거 있잖아요. 그 아주 먼 옛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보듯이 마치 이런 거죠. 이걸 보여드려볼까? 이거 이 사진이 제가 91년도에 찍은 거거든요. 5월 3일 91년 5월 3일 9자 빼면 153이죠. 153, 153마리요.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암담했거든요. 거기 나와서 이 사진을 어느 날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어우, 거의 한 30년 전인 거잖아요. 29년 전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마치 내가 과거의 내가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때의 청년의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느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이 영상을 지금 찍어 놓고 30년 후에 제가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78세겠죠. 그때 이 영상을 제가 본다 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를 배제하고는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부인해요. 왜냐? 십자가는 예수님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장했어요. 십자가가 맞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길이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일치해요. 어느 하나가 틀리면 아니에요. 근데 꼭 그 끝에 거 십자가를 이게 빼요. 그러면 거기는 예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있더라도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자신하냐면 그것은 자신한다기보다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앞과 끝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한 중앙에가 있거든요. 한 중앙은 창세기 한 중앙은 뭘까요? 창세기 한 중앙. 한 중앙을 쭉 중심부. 와, 50장 되거든요. 창세기가. 창세기가 50장일걸요? 50장이잖아요? 그럼 중앙. 그럼 한, 봐볼까요? 한 중앙. 22, 23, 24. 25. 그럼 24. 그 다음에 23. 22.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중앙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중심이거든요. 성경 창세기 중심은요. 중앙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그 전 인물은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야곱,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가장 이 핵심적인 사건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또는 아버지 데라를 떠난 것도 있지만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그 이삭을 번제에 드린 사건이에요. 그게 성경 창세에 감춰진 가장 극적인 이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치잖아요. 그걸 믿음 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믿음 조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극적인 증표는 뭘까요? 그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죽을 거니까 창조주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명예, 부귀, 향락, 권력 이런 거 다 결국에는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도 한 중심에 가요.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할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그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 사건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친다는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다릅니다. 올라가서 등산한다 그러잖아요. 그 등자가, 오를 등자가 바로 이 번제, 이 재물 등자예요. 재물. 밑에 묘자 있잖아요. 산에 오르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른 거거든요. 등산, 산에 제사 드리게 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산에 이렇게 오릅니다. 올라서 번제 딱 드렸을 때와 드리고 나서 살아나서 내려올 때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의 가장 극적인 사건은 이삭 사건이거든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준비가 됐었고요. 그 준비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모든 세계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렇게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복선이 이삭 복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나요? 이삭이 어린 시절에 그것이 올라갔지 않나요? 그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그래서 올라가서 그렇게 바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알아야지 그냥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구원주인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구원주인 것을 믿는데 신약의 구원주로 믿고 자기는 후임자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의 가설일 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인간의 죄사함의 그 해결책이 없어요. 그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